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 7년차입니다. 오늘은 트랙터, 이제 여기 보시는 이게 쟁기라는 건데 땅을 갈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트랙터로 이제 하우스 안에 쟁기질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파쇄기를 하고 나면 참외 농구를 그리고 나서 하우스 농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쟁기질을 해서 땅을 한번 갈아주는 게 이제 파쇄 다음으로 하는 순서기 때문에 오늘은 쟁기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트랙터 쟁기는 자 이런 식으로 유압이 달려 있고요. 자, 똑같이 거치를 한 뒤에 유압을 사용해서 옆으로 조금 더 빼거나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방향이 이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흙을 이 방향으로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봤을 때 땅이 뭐 평평하지 않거나 약간 비스듬하고 그럴 경우에 방향을 조절해서 쟁기질을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쟁기질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는 쟁기질을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압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작업기가 우측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낮아서 못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유압을 써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나면 이제 땅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아까 평평했던 땅이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 썼던 위에 있던 땅을 아래로 놓고 아래 있던 속땅을 위로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트랙터에 쟁기를 달고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이제 정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뭐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